안녕하세요. WW 채널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이에요. 제가 댓글 보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그 댓글 중에서 그 사법통역의 수사 과정에서 자주 쓰는 용어 좀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그쵸? 너무 하시는데요. 사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. 용어라고 하면 이건 뭐 우리 시험 볼 때 뭐 공부하는 그게 아니에요. 예, 그게 아니고 물론 뭐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.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피의자에 대한 그 권리 뭐 고지 뭐 그 부분 사실 그거는 뭐 통역을 좀 하신 분들은 즉석에서 다 번역할 수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 댓글 다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즈니스 통역 그리고 또 관광통역을 하셨잖아요. 예. 너무 그 사법통역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통역이라는 것이 그냥 통역들이 그 쓰는 그 말 정해놓은 거 아니거든요. 어휘가 정해놓은 거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즈니스 통역하고 그 관광통역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예. 그 내용도 나중에 다 그런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꼭 뭐 법적인 용어 쓰지 않고 예, 오히려 뭐 범죄자들은 더 무식해요. 더 무식하고 또 그런 용어를 더 잘 몰라요.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말한 그 법적인 그 용어 뭐 피의자 뭐 이런 그 해당된 그 언어 예를 들면 영어 뭐 일본어 뭐 중국어 아니 독일어 뭐 그 해당된 영어 그 언어를 그 말 그 한국어로 된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되잖아요. 그래, 예를 들면 인터넷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. 뭐, 고지서, 뭐, 어떻게 말하는 거, 특별한 용어는 거의 그 정해진 용어는 그렇게는 많지 않다고 봐야 돼요. 네. 그리고 사건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요 방송 통해서, 짧은 시간 통해서, 아니, 이 단어 쓰세요, 저 단어 쓰세요,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상식적으로 우리가 뉴스 보고, 그저 법적인 용어 다 나오잖아요. 그걸 다 아시면 돼요. 네, 그 정도 아시면 되고 뉴스가 자주 나오잖아요.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나오는 그 용어 뭐 대포통장 뭐 예를 들면 듣는 거예요. 이런 단어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폭력사건 같은 경우는 또 그 폭력에 관한 그 단어입니다. 그래서 그건 딱 그 단어를 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. 수사관이 맨날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요.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거기서 거기가 같지만 그래도 좀 달라요. 그리고 제가 제일 권장하고 싶은 것은 그 너무 용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마시고 늘 우리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그러잖아요. 예, 거기서 다 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예, 꼭 자주 쓰는 용어 뭐 시험 보는 것처럼 용어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히 그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본인도 힘들어요. 예. 현장 가서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통역을 하잖아요. 그럴 때 갑자기 난 이 단어 생각 안 난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즉석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뉴스 신문 이렇게 자주 보시고 한국어 이렇게 보시면 다 통역이니까 한국 보시면 본인 해당 언어 예, 그다 딱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잖아요. 예,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. 비즈니스 통역이든지, 관광 통역이든지,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. 예, 그 용어 그 용어예요. 예, 그 용어 그 용어인데, 법적인 용어는 우리가 법학을 그지 전공한 사람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어려운 단어는 본인이 그죠 필요할 때 자주 나온다고 자주 나온다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법적인 용어가 그 사건에 따라서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마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. 사법통역이라 해서 너무 겁먹고 그죠 수사과정이잖아요. 지금 수사과정에서는 법적인 용어를 그렇게는 많이 안 써요. 재판하고 좀 달라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이게
예를 들면 몇번 이렇게 해보시면 본인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수사 과정은 그 사건,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. 어떤 사건 발생하잖아요. 그리고 그걸 이렇게 다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. 그 과정에 나온 단어는 법정 용어 별로 없어요. 그렇게 보면. 예.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, 수사 시작할 때 법정 용어가 좀 들어간데, 그거는 별로 뭐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예를 들면 그 통역관이라면 그 정도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좀 생소한 단어, 표의자 뭐 이런 단어, 일반 그 외국어에서 표의자라는 단어 모르는 통역관들이 있더라고요.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단어, 그리고 뭐 대포통장, 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그리고 명예계좌, 뭐 돈세탁, 뭐 이런 거, 뭐 부도, 뭐 수표, 뭐 이런 거. 특히 이거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많이 좀 나온 단어예요. 사건만 달라요. 또 뭐, 살인미수 또 다르죠. 흉악범 뭐다 다르고. 그래서 만약 사법통역을 그저 시작하신 분이라면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신문에서 보고 잡지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고루고루 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세요. 뭐 정해가지고 아 이것은 뭐 수사할 때이 단어 나온다 그렇게 공부하시면요 본인이 힘드세요.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더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별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. 그리고 뭐 기존 뭐 통역관이니까 뭐 비즈니스, 그죠? 비즈니스가 참 좋죠. 광범하잖아요.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 통역도 많이 하고 관광 통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는 한국어를 더잘 못해요.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용어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. 또, 뭐, 처음은 좀 서툴 수는 있어요. 누구나 마찬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는, 사건이 달라요.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, 또, 같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, 같은 단어를 너무 희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법적인 용어는, 뭐, 정해진 거죠. 사실 정해졌지만, 일상생활에서 우리 뉴스에서 늘 듣던 단어예요. 그렇지만 그 단어를 해당 외국어로 말할 수 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단어 어떤 단어 쓰라 어떤 단어 나온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한국어로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것을 그냥 외국어로 해당 그 외국어 옮겨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일단 통역이라는 것은 사법통역이든지 물론 뭐 다른 통역도 마찬가지고 지만 좀 법적인 그런 뭐 뉴스든지 법적인 그런 신문 좀 많이 좀 보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. 왜냐하면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통역을 나갈 때는 어떤 그 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할 때가 있어요. 저 오늘은요 보이스피싱이에요. 오늘은요 뭐뭐 강간 사건이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. 근데 거의 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. 왜냐, 바쁘시잖아요. 바쁘신 통역이냐, 당연히 알고 오시겠지, 하지. 아, 통역이요. 오늘 이 단어 좀 외워오세요. 또 준비하세요. 절대 이러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그런 벽을 그치, 만들지 마시고, 제한을 하지 마시고, 일단 편안한 마음, 그죠? 또 모르시면 그 당, 즉시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세요. 이 단어, 그치, 어떤 뜻이에요? 그죠? 그, 뭐, 수사관들한테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. 그러면 그걸 있잖아요. 딱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. 그걸 해석하면 그 해석하면 그걸 해석하면 답이 나오잖아요.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일단요, 저, 뭐, 사법통역관을 이렇게 뽑혔으니까 참 축하드리고요. 또 사법이라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. 사법고시하고도 달라요, 여기는. 그리고 또 사법,
뭐 통역이라면 당연히죠. 그쪽이 더 관심을 더 가지잖아요, 거의. 그러다 보면 뭐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이러면 몇 년하면요. 근데 몇 년은 아니고 1년 해도 그냥 그 뭐죠, 감이 오죠. 뭐 3년 정도 하면 그래도 도사죠. 예. 그래서 몇 년마다 하면 예, 거의 그쪽을 거의 다 이렇게 마스터 했다고 볼 수 있어요. 네. 예. 그리고 통역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. 한 권 책을 보는 게 아니고, 책 한 권을 보는 게 아니고, 예. 뭐 뉴스 딱 뭐 어떤 뉴스, 뭐 스포츠 뉴스 본다, 뭐 거기에 정해놓은 게 스포츠 있을 수도 있고, 뭐 예, 금전적 경제 뉴스 있을 수도 있고, 뭐 다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고루고루 그냥 예, 취미 광범하게. 옛날에 예를 들면 나는 예술만 좋아한다면 예술만 봐서는 안 돼. 통역은 다 해야 돼요. 나는 자동차를 싫어하다. 자동차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고 그러면 안 돼요. 예. 그게 사법통역이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. 예. 범죄자잖아요. 범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잡혀올 수 있거든요. 또 어떤 일을 그 과거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용어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요. 예. 범위가 넓어요. 예.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겁먹지 마시고요. 또 우리 사법통역 용어는 거의 다 우리 인터넷에서 거의 나오는 그 용어들이에요. 그걸 해당 언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면, 통역할 수 있으면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